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60년에 태어나신 경자년생 쥐띠분들의 주역점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경자년의 한 해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요. 경자년생이 경자년을 맞이하는 거니까 같은 글자가 오는 거죠. 예. 자, 노트를 준비했고, 제가 보는 것은 이 주사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생년 월 일시 이게 필요 없어요.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도 물론 사주를 상담을 하는데 지금 보는 주역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사건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해 오늘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점사입니다, 말 그대로. 자, 제가 손기술 쓴다는 분이 예전에 계셔가지고 댓글에 제가 좀 웃었는데 손기술 안 써요. 보시겠지만, 예, 손 보시라고 이렇게 녹화 중입니다. 예, 뒤집지 않았습니다. 지금 괴가 나왔고요. 요건 이제 상효고 차례대로 보면은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상효예요. 여섯 번째고 지산겸은 이번 2020년 경자년에 경자년생 분들이 땅 아래에 산이 있는 물상으로 지금 괴가 났단 말이죠. 좀 숙이셔야 되고 겸손하셔야 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것을 베풀고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이 지상겸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처음은 지상겸이었지만 네, 이렇게 천택니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천택니는 하늘 아래에 연못 같은 호수가 있는, 이거 바다라고도 하죠. 나쁜 개는 아니에요. 저 출발할 때 부분에서도 내가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무난하게 잘 넘길 수 있는 해가 됩니다. 2020년 경자년이 경자년생 분들께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천택님은 혼자 계시는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를 하시고 누군가에게 결합을 할수 있는 상황이세요. 근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나와 함께 뜻을 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는 편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2020년의 운이 그럴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좀볼 텐데 본인이 어떤 사업을 일으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띠를 볼 때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훨씬 낫고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일을 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해의 흐름을 볼게요. 예,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주역 괴를 모티브로 한 타로 카드를 흐름을 볼 때만 착안을 하고 있어요. 일반 타로가 아닙니다. 주역이에요. 근데 예쁘죠? 자, 2020년 경자년을 생각하면서 6장을 먼저 뽑고, 또 6장을 뽑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너무 끌려가시면 안 돼요. 제 혀끝에 어떤 일이 달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가 다 나왔고요. 저는 절기로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2월 4일, 5일 이때 이제 입춘 들어와서입니다. 자, 먼저 2월달입니다. 2월달에 나온 괘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거든요. 첫 출발이 그렇게 막 순탄한 건 아닌데 내가 뭐 가게를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2월달. 2월달에서 이제 3월 초인데 정확한 2월달이죠. 2월에는 뭔가 방해를 받는 일이 있어요. 네, 큰 방해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좀 매끄럽진 않습니다. 어떤 일을 2월달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세요. 내가 방해를 받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큰 방해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3월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월달에는 어떤 괘가 나왔냐면, 지수사라고 하는 괘가 지금 나왔어요. 지수사는 전투태세이고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하는 괘예요. 본인의 패를 상대방에게 보이지 마시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일일이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사는 땅 밑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준비하고 있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지금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알려봤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3월달의 흐름이고요. 3월달에는 조용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이죠. 4월달에 지금 나온 것은 4월이라 한다도 4월 초부터 5월 초일 거예요. 이게 제가 절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풍산점이라고 하는 괘고요. 풍산점 좋아요. 풍산점 좋은데 바람 아래에 막혀 있는 부분이고 막혀 있던 부분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슬슬 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4월달에는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일적인 부분이 될수 있고 특히 자금 때문에 막혀 있던 분들은 4월달에 조금 희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운세가 60년생이잖아요. 지금 2019년에서 1960년을 빼면은 저희 나이로 이제 만으로는 59이고 저희 날은 60이란 말이죠. 운을 믿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나이 때고. 살아오신 연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에 대해서 궁금하시기보다는 아마 자제분들이나 가정사에 더 관심이 높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5월달도 한번 볼게요. 4월달은 좋았어요. 5월달은 지금 보면은 천화동인이라고 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모여요. 나를 중심으로.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지인이나 친구가 될수 있겠죠. 본인의 힘이 미약했다면 2019년도까지 힘들었다면 2020년 5월달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 곁에 온다는 겁니다. 본인이 사업가라고 하신다면 그런 사람이 내 회사에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인다는 뜻입니다. 5월달에는 사람이 들어오네요. 내 사업장이나 나의 공간에. 그리고 6월입니다. 자, 6월에는 조금 주춤해요. 6월에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괘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일순간에, 어떤 실언이나, 아니면 어떤 일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위에 것이 산이고 아래 것이 풍, 바람입니다. 산풍구라고 하는 괘성이고요. 한순간의 실수나 한순간의 실언, 나의 어떤 현명하지 못했던 말실수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혹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생계에. 그게 6월 달입니다. 잘 넘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7월입니다. 7월에는 휴가철이 시작이 되죠. 네, 내풍왕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천둥번개고 아래에 있는 풍은 바람입니다. 내풍왕은
6월에 잠깐 삐끗했다 하더라도 7월에는 좀 정신 차리시고 일을 매진을 하실 것 같아요. 내풍왕은 천둥 번개 밑에 바람이라고 했고 엄청난 힘을 컨트롤하는 본인의 제어 능력이 빛나는 달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로 가볼게요. 8월은 8월에는 조금 소강기가 보이네요. 8월은 소강기인데 요 괴의 이름은 택수건입니다. 금전 문제라든가 자금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좀 다운이 되어 있고 감소하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좀 고립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좀 외롭습니다. 예, 웬만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식사 자리를 좀 가지시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8월에는 아무래도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좀 소강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9월 달로 넘어가 볼까요? 네, 9월 달 보겠습니다. 9월 달은 지풍승입니다. 9월 달에도 또 이제 힘을 내서 달리실 것 같은데, 요 괴의 이름은 지풍승 말씀드렸잖아요. 땅 밑에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땅을 들어 올리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부분입니다. 발전하는 거죠. 8월에는 소강이었지만, 소강 상태였지만, 감소했지만, 9월 달에는 내가 그만큼 치고 다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고, 그리고 10월 달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달에는요, 요거는 택례수라고 하는 괴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 도와주는 사람이 택은 바다, 그리고 뢰는 천둥번개인데, 나를 도와주는 인물이 있어요. 방송을 타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아주 괜찮은 인물이 나의 일을 도와줍니다. 이게 가족 문제를 어디선가 조언을 받고 해결을 할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 사람들은 다르니까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힘드셨다면 거기에 대한 조언이나 전문가가 들어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종교에 내가 의지를 해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을 볼 수도 있는 달입니다. 어쨌든 8월 달에 고민하셨던 문제는 10월 달에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11월 달 넘어가 볼게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천내무망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위에가 하늘이고 아래는 이제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은 천둥번개예요. 천내무망은 본인이 원했던 결과물이 아직까지 시원하게 11월 달에 나와주지 않아요. 나가야 할 어떤 가게라던가 나가야 할 집이 있다거나 사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11월 달까지는 그 결과물이 시원하게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기다리셔야 하고 내가 원하는 해답은 11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사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는 나의 뜻이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1월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2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은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12월 달은 좋다고 말씀드린 좀 그렇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원래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택화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들을 쏟아부으실 것 같아요. 나답지 않은 노력, 나답지 않은 추진력, 이런 것들을 실행하시게 될것 같고요. 평소 게을렀던 분들이시라면 12월 달에 엄청 부지런해지실 것 같습니다. 또, 남들에게 베풀 줄 몰랐던 과거가 있으셨던 분이라면 12월 달에는 정말 모든 것을 싹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어쨌든 12월 달에는 나답지 않은 어떤 무서운 결단을 내리실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달입니다. 1월부터 입춘인데, 이 괴는 지화 명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회에 내가 드러나서 활동을 해왔던 분이라면, 이제 완전 소강 상태고, 땅 밑으로 나의 태양과 나의 운이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정신적인 영역의 활동을 하시기 좋은 달이 됩니다. 달력으로는 2021년 1월이 되는 것이죠. 1월부터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인데 1월에 내가 뭐 로또 복권이나 어떤 대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 운적으로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전체적인 이 경자년 띠 운에서도 하반기에는 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월 달에는 혼자 계실 수 있을 확률이 좀 높고 외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9월, 10월, 11월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12월에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죠. 요때는 어려움들을 스스로 치료를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도 잘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그릇보다 좀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시는 분이라면 실망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주사위로 냈던 점사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상겸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셔야 한다고. 내 그릇 이상으로 욕심내시면 안 돼요. 경자년은 전체적으로 무난하실 거고, 주변을 돌아봤을 때 내가 많이 베풀어야 하는 해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또 보았고요. 한번 조언을 뽑아볼게요.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면 2020년에 좋을까 보겠습니다. 하나만 뽑아볼게요. 짠. 이거는 괘 이름이 뭐냐면요. 화풍정이라고 하는 괘거든요. 예, 화는 불이고 풍은 바람이에요. 옛날 가마솥 기억나세요? 가마솥 불 지필 때 후후후 하고 바람 불었잖아요. 예. 내가 가마솥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한텐 좋은 거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지혜, 내가 가질 수 있는 행운, 이런 것들에 지금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부피가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언젠가는 이것이 빵! 하고 터지거나 나한테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화풍정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형상이고, 그러니까 한결같이 담백하게 남 속이지 말고, 당장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종교가 있는 분은 종교에 의지를 하시면서 담백하고 솔직하게 세상에 응하시고, 나의 목소리를 따라가십시오. 2020년은 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큰 돈은 들어오기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큰 돈은. 가지고 있는 것을 운영을 하시고, 아껴 쓰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그것이 2020년을 넘어가는 지혜입니다. 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운세를 말로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뒤 말이 잘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나중에 2020년이 끝날 때쯤 이 운세 영상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띠에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고요. 그중에서 맞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받아들여 주시고, 나쁜 것은 그냥 쳐내 주세요. 그것이 운세를 보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쥐띠분들, 특히 경자년생 분들, 많은 행운이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